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도요.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43탄입니다. 43탄.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의 업력은 지금 30년이 넘고요. 자, 30년 동안에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 유럽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중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 할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겪었었던, 겪으면서도 단한 번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끌고 오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방장인데요. 자, 지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지만 사회환원금 50%를 지불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사회운동을 했었는가? 자, SBS 전국 CF 방송, 자,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CF 방송물이 여기 지금 동영상으로, 20년 전서부터 제가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자, 이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런 행복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관성인데요. 자, 제 이름이 차관성입니다. 제 이름을 따서 이런 국민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국민기업관성의 기업 이념이 왼쪽에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훗날 이 국민기업관성의 1인 주주가 되고, 그리고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꿈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제 국민기업관성이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국민기업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미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주식, 기존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곱 토막 이상 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반대매매로 전 재산 다 날라간 사람들 이번에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런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자, 다시 재기를 할수 있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저희 국민기업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국민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자, 아무한테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없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나 사회환원금 받겠다고 카페에다가 글 쓰고, 그 다음에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 정성이 제 눈에 보이면 제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자,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이 추천 비용이 500만 원인데요.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500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날수 있는,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이 500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로 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고, 여기에다가 사회환원금 50%를 얹어서 합 750만 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25일날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환원금을 받으시고 1000% 이상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 대박주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딱한 가지입니다. 돈만 많다라고 해서 돈 갖고 무조건 추천주 주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에 절차를 밟으셔서 국민기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야,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열과 성의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사람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매달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25일 날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서, 국민기업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셔서 국민기업관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약속만 지키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국민기업관성의 주주로서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꼭 아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음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이 동영상이 500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종목이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종합주가가 하락했고요.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오늘처럼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그마치 500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막 찍어도 무조건 1000% 이상 터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전부 다이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대공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에 이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을 또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43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엄청나게 이게 녹음에 동영상 하나에 2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10개 올린다라고 해도요, 이게 지금 5시간, 6시간씩 걸립니다. 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5배, 6배 더큰 후폭풍, 강한 경기 침체가 올 텐데요. 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최하 1000% 이상 500개 종목이 단한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더큰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 기회는 역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훗날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지금 보신 거죠. 이 수익 근거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이제 금융위기가 올 텐데, 앞으로 몇년 후에 올 텐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수익 근거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리고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이 무한 도전이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수익률은요,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 국제 유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오늘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걸 모르면 절대 수익이 날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잘해야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 수익 근거 자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근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어제 미국장에서 월가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 급락이 올 것이다.
자,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증권TV나 뭐 애널리스트들 난리가 났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락할 때쌩 난리를 부렸지만,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올라갈 때에 급락하기 이전에, 이렇게 대폭락이 오기 이전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월가 애들의 하방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대폭락장을 미리 예고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선물 옵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런 분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바로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이 포지션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라고 얘기한 날이 바로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을 찍고 21선을 깬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43탄을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년 이상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단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뭐 금융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위기론을 잘 겪으면서도 단한 번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은 그런 아주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전량 다 수익 실현을 해서 1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저희는 최고 고점에서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최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최하 바닥에서 주식을 살수 있는 비결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잠재 자산입니다. 이 잠재 자산은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세상에 없는 금융 이론입니다. 이 잠재 자산이라는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지가 제가 6년이 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도 8월 8일 날이잖아요. 주식 잠재 자산 정보 카페를 운영을 한 날이 2012년도 8월 8일인데, 이 8월 8일 벌써 8년 됐네요. 이때서부터 잠재 자산에 대해서 세상에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최초의 창시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해서 1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황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난주에 주가가 8,000원까지 빠졌는데요. 8,000원. 32,000원 고점을 치고, 32,000원 고점을 치고, 이 종목이 지금 7,8,000원 때까지 지금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3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37,000원 근저가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했어요. 꼭지 목표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몇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자, 지난주에 바닥하고 저점과 고점이, 자, 8,000원, 평균 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잠재 자산이 37,000원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7,000원 잡고 78이 77이 49 67이 42 57이 35. 자, 뭐한 대충 한 다섯 토막 났네요. 그죠? 37,000원에서 평균 뭐 7,000원 잡고 다섯 토막 넘게 지금 자산이 꺾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죠.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끌고 갔던 작전 세력들은요, 이 종목을 다시 주가를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을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또 한 번 작전이 터지게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37,000원인데 지난주에 평균 가격이 7,500원대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7,500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5,7,2,35. 자, 다소 토막이 넘게 났는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까? 자, 평균가 7,000원 잡고 반토막이 나면 3,500원이에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37,000원짜리를 3,500원에 산다라고 해도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오는 상황이에요.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7,0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저는 이 종목 무조건 현재가가 7,000원이면 앞으로 7토막은 더 납니다. 평균가 7,000원 잡고 7토막 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거 무조건 현재가에서, 현재가 지난주에 평균가 자 7,000원 잡고 7토막은 날 수밖에 없다. 7토막 나면 1,000원입니다. 너무 많이 잡았나요, 제가? 그러면 2,000원만 잡읍시다. 저는 1,0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자, 2,000원으로 잡는다라고 쳐도 내 잠재자산이 37,000원이니까 무조건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요, 자산이 10이다 그러면은요, 최하, 아무리 좋은 기업도 우리나라 시총 12, 22 안에 들어가는 종목도요, 자산이 5토막 이상 납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주가 5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무조건 저는 5토막 이상 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이 닿고 조상의 운이 닿아서 제 이야기대로 만에 하나 1,0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금융위기가 이제 대공황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자, 대공황이 끝나서 1,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3,700%는 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3,700%다.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요, 3,000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 몇 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 쉽게 계산해서 1000%는 무조건 먹는 거고요. 1000%는 3,500원이면 무조건 이건 1200%입니다. 근데 3,500원에서 두 토막만 더 나면 1,000원이거든요. 야, 우리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평균가가 7,000원인데 금융위기가 와도 여기에서 5토막이 나는데 대공황이 오면 5토막이 더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주당 1,000원으로 봅니다. 1,000원까지 빠진다면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3,700%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왜 3,000만 원을 잡느냐, 이 종목은요 회사 창립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000만 원을 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3,000만 원 플러스 제가 1,500만 원 사회환원금을 포함을 해서 4,5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매달. 자, 매달 지불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딱 한 주만 사십시오. 자, 7,000원 주고 한 주만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 종목이 7,000원에서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야, 내가 4,000%의 주인공이 될수 있구나. 내가 1억을 베팅하면 40억이 될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단 모음집에 단 3편, 4편이라도 보면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내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 이 수익률이 이렇게 수익률을 2년 동안 근거자료를 만든 사람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붉은 태양 차관성을 만나면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주당 1,000원까지, 2,000원까지, 그래서 하늘에 운이 나서 1,000원까지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그 근접가까지 온다 그래도 최소한 수익률이 2,0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베팅해서 20억이든 30억이든 돈을 벌어서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런 고액 투자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랑 평생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회원님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만들든 30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때 직장 생활 끝나고 노후 생활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벌어들이는 수익금 갖고 배당금 받고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작정 돈이 있다라고 전화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전화 통화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이 혜택 안 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먼저 눈인사, 눈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페에 지속적으로 매일 포스트 한 개, 두 개씩 쓰면서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가 제 눈에 보이면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 배당주 신청 왼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